제가 그 다른 멤버들은 중간중간에 또 따로 그 뵙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이렇게 완전체로 뵙는 거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사석에서는 보지는 못했는데 콘서트. 네, 콘서트 때. 콘서트 했었고 그리고 키아 씨는 네. 예, 또 여기저기서 12월 달에 여기저기서 그 12월인가요? 네, 아이리 형이랑 같이 와, 맞아. 아니 그 몇 달 전이지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맞아요. 벌써 네 달이 됐네요. 그니까요. 그 제 굉장히 금방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오래된 것 같기도 하는 맞아. 생각이 들어가지고 와. 이게 얼마나 됐더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12월이었군요. 맞아요. 시간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네. 원미도 정말 열심히 바쁘게 살고 있는다. 맞습니다. 그런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완조체는 2021년에 9월에 보고 정말 와, 오랜만이라고 합니다. 21년 9월. 네, 자, 그러면 한 분씩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그 2021년 9월에 비해 지금 어떤 게 바뀌었는지. 뭐, 전체적으로? 뭐, 사소한 것도 좋고. 일단 저는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거요? 21년 9월에는 네. 제가 운동을 하지 않아서 몸이 이 정도로 크지 않았는데. 와. 나도 혓바닥 뭐죠? 진짜 크죠? 스쿼트 같죠? 근데 지금 너무 제가 사랑스러워요. 네, 운동한, 미치겠어요, 그냥. 네. 지금 운동한 지 한 10개월 정도 돼 가지고. 오, 네네 네. 이제 좀 근육량이 좀 달라졌다. 자, 그러면 강혜 씨는요? 네. 일단 그때 저희 대기를 할 때는 항상 네. 마스크를 쓰고 네. 했었는데 맞네. 맞네. 마스크 없이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어서 네.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동민 씨는요? 저는 뭔가 좀 더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때 12월 21년 9월은 이제 완전체를 이제 당분간 못 하니까 아. 좀 아쉽고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네네네. 지금은 좀 마음도 되게 편해지고 되게 하루하루 그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마지막 그 동명 씨의 그 모습보다 더 마르셨거든요. 최근에 좀 말랐어요. 최근에 살이 좀 빠졌어요. 그죠? 네, 맞아요. 아, 건강하신 거죠? 너무 건강해요. 그럼 좋은 거예요? 네. 네. 하리 씨는요? 저는 아, 좀 어색해요 아직. 뭐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이후로 네. 뭔가 멤버들도 이제 군복무기도 생기고 네. 발음 이상한데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형도 뵙고 네. 멤버들이랑도 이렇게 있는 자리가 굉장히 뭔가 미묘하게 약간 어색해요 아직. 아~ 그게 우리가 어색하다. 아, 안타까운 네. 부분이네. 어떡하죠? 기혁 씨는요? 저는 뭐 늘 21년 9월도 그렇고 네. 지금도 이제 데키라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야, 변함없이 행복하다. 스컬입니다. 유원님께서 오랜만에 데키라에 온 워미 멤버들의 소감하면 어떨까요? 그 기분을 노래 한 소절로 표현해 줄 수 있나요? 아. 노래 한 소절 뭐 바로 되죠. 그래요? 네. 이 기분을요? 네, 파이팅. 네, 바로 벌려 드릴까요? 뭐, 네, 좋습니다. 저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Welcome to the show. 이야. 아무튼 잘해요. 이거야. 네. 아무튼 잘해요. 이거세요. 이분들 아주 센스 있고요. 네, 잘합니다. 아유, 축하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용우 씨, 강현 씨, 저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2개월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2개월 됐죠. 네, 네. 얼마나 되신 거죠? 그러니까 형이 정확히 2개월 3주 되셨고 제가 2개월 됐습니다. 아, 예. 그래요. 네. 자, 뭐 그 돌아오고 나서 뭔가 가장 실감 날 때가 있나요? 아, 네. 언제? 저녁 9시 이후에도 내가 핸드폰을 쓸 수 있다고. 아, 이거구나. 오케이. 아, 그리고 새벽에 편의점을 갈 수 있다고? 아, 그쵸.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 강희 씨는요? 저는 그냥 이제 빰빰빰빰 이 소리 안 듣고 일어나도 돼서. 그럼 요즘 알람 소리는 뭐예요? 제가 깨워줘요. 알람 소리가 용우 씨구나. 예. 저는 그겁니다. 빡빡빡 알람 소리요? 예. 아~ 그 소리로 해놓고 있는데 이게 더 듣기 싫은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4927님께서 용은 오빠가 첫 휴가 빼고 멤버들이 형은 왜 이렇게 자주 나와? 아. 또 나왔어? 라고 말할 때 서운했다던데 와. 그럼 제일 반겨준 멤버는 누구인가요? 뭐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비슷한데요? 네. 그래도 우리 하린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 네, 첫 휴가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어, 형 몸 괜찮아? 형 어디 다친 데 없어? 네. 세 번째는 어, 형, 어, 수나. 네. 근데 와. 이제 할인이는 뭔가 마지못해 그래도 형이 네. 서운할까 봐. 네. 어, 어, 형, 어, 어. 아까 텐션은 좀 올렸다. 텐션은 좀 올렸어요. 아니, 그래도 그나마 우리 할인이가 좀 반겨줬다. 방금 네. 말 잘못했으면 할인 씨 삐질 뻔했어요. 진짜 오래 갈 뻔했어요. 네. 아, 뭐, 이것보다 조금 더 하셨나요? 아니 뭐 그거보다 저는 네. 또 이제 용훈 형이 이제 네. 휴가 나오고 복귀길에 네. 같이 동행을 많이 맞아. 했었거든요. 오 진짜 네. 많이 데려다 줬어요. 네. 아 그러면 진짜. 이게 먼저 나왔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 나와서 네. 아 살짝 네. 네. 아, 우리 기욱이도 데려다 줬어요. 그치. 기욱이도 데려다 준 네. 적이 있고 네. 다 최고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해. 어 우리는 서로 데려다 준 적은 없어요. 아 그래. 네 그 각자 알아서. 아 아닌가? 일단 예 네, 휴가 복귀에 데려다 준 적은 서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엄청난 애정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가기 전에 맨날 그 야, 이거 형 늦을 것 같아. 근데 형 늦으면 네. 이거 처벌이 있어서 이렇게 아. 해가지고 많이 데려다 줬어. 아, 그럼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아니 그냥 뭘 쳐? 느낌 너무 없네. 아, 여기까지 봤어 네. 나는. 응. MSC는 우리의 삶을 더 그 자극적으로 만들고 풍족하게 아, 풍족합니다. 야미 소윤이님께서 네 소윤이님 작년 계룡에서 아. 처음 듣고 매일 듣고 있는데 있었는데 그때도 너무 좋았지만 완전체 너무 좋다 진짜. 아. 오. 네 이 계룡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군 입대하고 있었을 때 네. 계룡 그 축제 하시잖아요. 오, 네. 네, 거기 제가 진상곡 페스티벌 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때 야행성을 제가 불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또 저에게 흠뻑 빠지신 분이신 것 같은데 아 역시 아, 그리웠어 이 자신감 역시요. 진짜 그쵸?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아, 멋있어 반가워요. 진짜 우리 용훈씨가 진짜 멋있는 사람인 게 변치 않았네요. 네. 혹시나 네. 또 그 사그라들었을까봐 걱정했는데 참결 같다. 아, 다행이다. 네. 오히려 더 앞으로, 강화가 됐어요. 앞으로 자주 봬요. 네. 네. 이거 근데 여기 올라갈 때 좀 네. 언덕 좀 높지 않았나요? 많이 높아요. 네. 아 그리고 이날 또 굉장히 날씨도 좀 덥고 이랬는데 아, 그때 또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거든요. 어, 네. 그래서 진짜 그때 그 군생활하면서 또 가장 행복한 순간이 바로 이 계룡 갔을 때. 아~ 네. 저도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아~ 불렀는데 저는 이제 그걸로 갔었고 잠깐 네. 그 갔었던 거였고. 네네네네. 그리고 도훈 씨께서 있는 부대가 주최한 거라 가지고 아~ 그래서 드럼을 또 도훈이가 치고 그런 순간이 있었죠. 예. 신기하다. 영상 엄청...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네. 저희 되게 신나 보이지 않았나요? 눈물 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랜만에 무대하는 거라 가지고 네, 어, 그립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 이분들 축하할 일 또 있습니다. 새 앨범 발매 미리 축하드립니다. 예. 아니 이제 컴백하고가 아니라 네. 그 컴백 전에 찾아오신 점이 또 특별한데 어, 오늘 빨리 또 축하해야 될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제목으로 발매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번 저희 원이 4월 17일 발매고요. 네. 미니 3집 플래닛 9 아이소트로피 라는 이제 앨범 명이고 네. 타이틀곡은 어, 추억의 소각장 네, 이 바로 이제 이번 타이틀곡입니다. 네. 굉장히 좀 소각장이라는 단어가 오, 네. 조금 생소하지 않나요? 약간 좀 오, 색다른 네. 느낌이 좀 들잖아요. 네, 네. 근데 확실히 딱 그 이 두 단어의 조합으로 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고 아, 네. 그리고 감성 있는 그런 조합인 것 같아요. 어, 너무 맞아요. 좋은데요? 제목.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각장. 네. 아 빨리 듣고 싶네요. 아. 제가 웬만하면 이제 네. 그 게스트 분들 네. 컴백하시고 오시면 네. 음악을 좀 들어보고 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저한테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유추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저희는 매일 매일 들어요. 저희는 아 좋겠죠. 진짜 부럽다. 네. 메시지로 한 보내드릴게요. 아니 저 그 나오고 나서 뮤직비디오로 네. 같이 보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 플래닛 나인이 이제 아홉 번째 행성. 네. 아홉 번째 행성이면 어디죠? 저희만의 행성. 네, 아~ 없습니다. 원래 여덟 번째까지. 그죠? 네, 있는데 네. 저희가 네. 저희끼리의 세계관이 있어요. 플래닛 나인이라고 저희만의 행성인데 아이소트로피가 등방성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서, 그 뭔가 성지 뭐야
얼음 이거 형 검색해봤죠 아까 형이 네. 설명해주세요. 갑자기 토스 하는데. 근데 귀엽게 말했으니까 괜찮아. 이제 쉽게 말하면 네. 저희 정체성 그대로고 네. 더 나 이제 저희가 시간이 흐른 만큼 네. 그만큼의 발전된 음악을 보여드리겠다는라는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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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한수열 요청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네. 싸움님께서 원위가 드디어 완전체로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뻐요. 두 멤버가 자리를 비운 동안 남은 멤버들이 열심히 노래를 냈잖아요. 그 중에 좋아하는 노래 살짝 플리즈라고 보내주셨는데 오. 맞아요. 저희가 막 유닛으로도 우리 기욱이가 솔로 활동도 이제 앨범도 내주면서 네. 이렇게 활동 기간을 그러니까 그 비활동기 기간을 좀 채워줬고 그쵸, 그쵸. 그리고 유닛 무대도 아, 유닛 앨범도 냈었거든요. 어, 네네. 그 솔티보이 한번 그러면 아, 네. 오! 라이브는 네. 이걸로 해야 되나요? 들려드리고 네. 솔티보이는 아 솔티보이 네. 네. 형 알아요? 사, 알죠. 이건 입대하기 전에 자, 하나 둘셋 솔티보이 오, 오. 예. 딜레이 없었어요. 오.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아는 거 아닌가요? 아, 이 정도면 네. 네. 큰일 날 뻔했는데 그냥 무반주로 해볼까요? 네. Always 언제쯤 내 진심을 받을까 Please be my sunshine and cheers the wine 자신감과 주기를 빌려 하늘 퍼질 love 원해 더 그대는 star 덤앤 덤을 혼자 in summer 야미 boss we are yeah salty boy 와 아 이 노래 아니 근데 진짜 무반주에 뭐 클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입이 되게 잘 맞는다. 와. 계속 입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합이 되게 좋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은 이제 그 중간중간에 뉘앙스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음 울리는 이런 느낌들까지도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다. 완벽한 또 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5438님께서 원미 버전으로 재탄생하면 노래들이 또 색다르게 좋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아 오랜만에 데키라 나온 기념으로 데이식스 노래 한 소절 불러주세요. 아, 보내셨는데. 그러면은 오랜만에 또 콜라보 한번 가볼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후렴 뒷반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와 오랜만입니다. 첫음 예뻤어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다 그 모든 게 내게 예뻤어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기가 녹았습니다. 아 이렇게 또 그 여기에서 어쿠셋으로 노래들 많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엄청 많이 했죠. 엄청 많이 했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연주와 목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또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님 8433님께서 뭐라 보내주셨죠? 네 안녕하세요 용우님과 훈련소 동기였는데 이렇게 또 뵙게 되니 새롭고 너무 반갑네요 같은 소대는 아니어서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훈련소 시절 중대장 훈련병 하시면서 훈련병대 잘 이끌어주시고 사인해달라고 할 때도 주저없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훈련병의 날에 오혁의 소녀와 너의 우주 불러주셨던 것도 기억이 나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원희 화이팅, 용우님 화이팅. 오~ 와~ 감사합니다. 실화인가요? 네, 실화고 네. 제가 중대장 훈련병을 했습니다. 아~ 네, 제가 해가지고 그 앞에서 그 막 그 훈련병 대표로 앞에 딱 서가지고 예. 뭐 부모님께 대하여 굉장히 멋있게 해가지고 그냥 예. 싹 하니까 뭐 한 300명 다 같이 막 딱
탁 따라하고. 야. 진짜 그 잊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훈련생들 사이에서 그게 어떻게 뽑혔는지 영희는 모르겠지만 목소리로. 그렇죠. 네. 목소리 가장 큰 사람이 할 수 네. 있는 거고 저거 떨어졌거든요. 아. 진짜요? 저 일단 마인드 자체가 중대장 훈련병 아니면 절대 안 한다. 아, 소대장이나 네. 왜냐면 중대장은 그건 휴가를 안 줘서. 아, 뭐, 다 이유가 이 자식! 난 몰랐지! 할 필요 없어. 할 필요가 없어. 와, 전 몰랐거든요. 진짜요? 중대장 훈련병은 많이 안 해요. 그니까! 나는 그걸 알고 있어서 나는 아, 그거 아니면 절대 안 한다. 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몰라. 근데 뭐 덕분에 그 시간이 훅 갔어요. 할 게 많으니까. 아, 맞아요. 네. 그쵸, 그쵸. 거의 뭐 못 앉아 있다시피 했었는데 성량 하십니다. 아 그럼 제가 또 원이 메인 보컬인데. 저는 시켜줘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그 나이여가지고. 아 저는 그 메인 보컬이 아니라 가지고. 성진영 했으면 할 수 있겠다. 장소연님께서 너무 뿌듯해 보여서 귀여워요라고 해주셨는데 아 굉장히 뿌듯해하십니다. 아, 뿌듯했습니다. 정말로 뿌듯했고 왜냐면 네. 그때 이제 그 저희 부모님도 오셨으니까 네. 부모님이 이제 그 모습을 봤잖아요. 제가 오, 앞에서 네네. 이제 경례를 대표자로 하는 거를 아, 부모님이 네. 보셨을 때. 네. 특히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또 뿌듯해하셔서 아, 네, 잘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 네. 너무 뿌듯해했을 것 같습니다.